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 만나보시죠. 남자 최우수 연기상 가해 잘 쓰는 놈 리멤버 나쁜민 여기에서 대한민 후 송중기 경찰은 몰라 662 나르샤 이완이 차례께서 첫 번째 기회 시그널 조진우 68 주어 어떤 분이 수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송혜아 씨 발표해 주시죠. 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SBS 윤유미 나르샤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로 이병헌을 표현한 유아인 씨는 이병헌에게 품은 야망과 광기를 실감나게 표현하며 스타성뿐만 아니라 탄탄한 연기력까지 갖춘 명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유아인 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래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작가님은 이런 위대한 대사를 나한테 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순간에 나를 몰아넣을 수 있지? 그런 생각들로 지옥이기도 했고 아주 행복하게 됐습니다. 배우로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배우라는 일이 너무 어떨 때는 끔찍해서 에이 그만할래 다 떨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연기하는 순간 그 공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에 제 자신을 또 다른 저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는 굉장히 황홀한 기분을 느끼고 합니다. 배우여서 행복하고 저를 배우로 살게 해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